폐에 구멍이 뚫리는 기흉. 최근 10대, 20대의 마르고 키 큰 젊은 남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기흉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가슴의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폐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서 공기를 빼내거나 공기주머니를 절제하는 등 치료는 어렵지 않지만 재발이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흉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흉부외과에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심혈관 질환도 있고 기흉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겨울철에 특히 많습니다. 네. 한적이 좀 몰리는 증상이 있지만. 네. 근데 제가 그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층에서 이런 뭐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혹시 기흉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기흉이 뭐 흔히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던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원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아, 네. 정상적인데 바람이 네.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죠. 근데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바람이 이렇게 네. 허파 밖으로 새어 나올 때 새어 나오면서 허파가 호흡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압박함으로써 네. 호흡이 안 되도록 예, 호흡이 안 되도록 만드는 현상을 말하는 네. 건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공기 기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공기, 새어 나오는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가 새어 나와서 폐를 압박하고 폐를 압박하니까 사람이 숨을 들이마셔도 그쪽으로는 네.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호흡 곤란이 주로 생기는 흉통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호흡곤란이 네. 주로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흉은 이제 폐 표면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서 기포가 새어 나온다. 기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생기고 구멍은 왜 나는 건가요? 폐에 기포가 생기고요. 기포나 기낭이라는 표현은 공기주머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아. 기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여기 기낭, 이거는 크기 때문에 기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머니 모양이네요. 예, 주머니, 공기주머니죠. 네. 기낭. 그래서 네. 공기주머니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터지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폐를 이렇게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새어나와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많이 줄어들 때는 그냥 폐가 주먹만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혹이라고. 오진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냥들이 왜 생기는지는 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가장 많이 이렇게 가설 중에 받아들이고 주고 있는 거는 길이 성장이 너비 성장이 좀 빠른 분들이 정상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껍질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약해져서 이렇게 주머니를 형성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당히 길이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폐가 이렇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위쪽 압력이랑 아래쪽 압력이 달라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쪽에 여기도 보셨지만 여기 폐 첨부거든요. 그 네. 위쪽에서 꼭대기. 많이 생기는데 예, 네. 꼭대기 부분에 그쪽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가설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가설이에요. 명백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네, 명백한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그 네. 원인을 밝히는데 노력을 굳이 들을 뭐 이유가 없는 게 그 원인을 제거, 기낭 자체를 제거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폐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그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기존에 폐질환이 있는 분에 있어서 기흉이 네. 발생하는 거를 2차성 자연기흉이라고 하는데요. 아, 2차성 자연기흉.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자연기흉 중에 1차성 자연기흉을 얘기를 한 거고요. 특별한 원인 없이. 폐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자연기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흉이 특별하게 뭐 외상이나 이런 거 없이 발생하는 걸 자연기흉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기저질환, 폐암이라든지 요즘 많이 관심이 많아지는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많았기 때문에 결핵에 의해서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괴사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흉이 발생하면 2차성 기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1차성 자연기흉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보다 치료 기간도 길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재발률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예.
수술적 치료가 좀 더 1차 성기흉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1차성 그 기흉, 즉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늘 이제 알아볼 기흉은 상대적으로 좀 치료가 어렵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기흉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목이랑 왼쪽 가슴 등 이렇게 아파가지고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다가 보냈다가 한 2개월, 3개월 후에 갑자기 또 똑같은 증세가 일어나서 학교에서 기침 계속하고 보건실에 가보니까 보건 선생님이 기흉이라고 기흉 의심으로 된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 워낙 원래 기흉이 마른 키 크고 마른 체형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분들도 아버지 세대 쪽도 전부 다 폐랑 기관지가 안 좋으셨는데 힘 쓰는 거 좀 무거운 거를 들게 되면은 힘이 많이 들고 이제 뛰지도 제대로 못 하겠고 금방 체력이 소모되고 좀 불편한 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이제 와가지고 어떤 치료 받으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병원에 와서는 관을 꽂고 계속 크게 호흡을 하고 숨을 내쉬고 기침 많이 하는 그런 치료로 계속했고 그래가지고 폐에 있는 바람 빼는 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나요? 네. 내시경 수술로 이번에 관을 꽂고 나서 계속 호흡 운동을 해가지고 허파에 바람을 빼는 걸 했는데 다 안 빠져 잘 안 빠져가지고 이게 이번에 내시경 꽂고 다시 수술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 경련 줄 알고 그냥 작은 병원인가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그게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셨는데 그게 기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여겼는데 크게 안 여겼는데 큰 병원 응급실 가보래요. 그래서 네 여기 와서 병원 응급실 와서 이게 치수를 받았는데 여기 호스를 꽂고 안에 찢어진 폐 그 공기를 빼야 된대서 그 시술을 받았는데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활동하면서 이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와 꼬꾸라져요. 진짜 너무 아파서. 어느 정도로 아프다고? 다른 환자는 모르겠는데 저 경우에는 그렇게 됐어요. 심하게? 네. 그럼 뭐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뭐? 네. 집이 아파트인데요. 5층에 우게 안테나 때문에 올라갔는데 숨이 갑자기 가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젊었을 때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숨이 가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그 이제 차내과에 가가지고 숨이 갑자기 가쁜데 어쨌든 확인 좀 해주세요 했더만은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 찍더만은 배가 나쁘다 이러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가 어떻게 나쁘냐 하냐 보자고 그래서 먼저 담배를 많이 피우나 물어보대요. 그래서 이제 담배 같은 거 좀 많이 피우고 그러다 보니 또 제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또 좀 거르고 일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하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자다 생각해보니까 진실적으로 담배를 좀 많이 피우고 많이 피웠어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제 현장이 막 배가 좀 나쁜 것 같다 싶은데 10대, 60대 다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성, 2차성 환자의 케이스를 다 본 거죠? 예. 예. 근데 그 통증이 상당히 심한가 봐요. 정말 뭐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통증을 느낀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제때 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증상이 뭐 정말 갑자기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2차성 기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성 자연기흉 같은 경우에는 기저폐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그만한 기흉이 생겨도 기흉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기저폐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조그만 양의 기흉이 생겨도 호흡곤란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고 심각하게 옵니다. 네. 그런데 1차성 자연기흉은 그 대상 환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양이 크게 많지를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 생기더라도 뭐 양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러는데 좀 드문 경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새거나 높은 압력으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긴장성 기흉이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긴장성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흉곽 내에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흉벽을 뚫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를 수 있는 거는 폐, 일단 폐를 누르고 호흡곤란이 오고 네. 그리고 더 지속되면 심장을 누르고 주위 혈관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심장하고 혈관의 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수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처음에는 답답한 증상이 있다 하면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말고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으니까 네네. 병원 찾는 거를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공기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 공기가 장기를 뭐 폐도 압박하고 아까 심장도 압박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우리 1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참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군 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좀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그런 활동도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1차성 장기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들은 네. 일단 기낭이 터지면서 폐를 압박하고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낭을 제거 안 하고도 기흉만 공기만 빼줘도 네. 특별히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기낭 자체가 계속 남아 있으면 재발의 요소는 될 수는 있어요. 재발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생긴 기흉만 제거를 해주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단지 본인이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심하게 되겠어요. 조심하게 되고 조금 소심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서 네. 수술하고 나면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기흉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남자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 그렇게나 차이 나요? 실질적으로 여성 환자들이 잘 안 와요. 그러게요. 저도 여성 기흉 환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남자에게 더 많이 생깁니까?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는 알려졌는데 네. 뭐 때문에 남자들한테 많다. 뭐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네. 추측들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몰라요? 알려진 거는 없어요. 아니 뭐 기흉의 그 일체성의 경우 기흉의 특별한 원인도 잘 모르고 왜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아무래도 치료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기흉이 오게 되면 이게 가슴 통증, 숨이 차다 이런 그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어떤 통증이 있는지 왜 통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거는 일단 가슴 통증이 제일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호흡곤란이 먼저거든요. 네. 통증은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 통증이 보통은 뜨끔하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이 재발이 반복될수록 네. 흉막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폐가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흉막이 있는데 흉막이라고 하는 건 폐를 싸고 있는 막과 흉벽을 싸고 있는 막 두 가지 막이 있어요. 그래서 네. 흉벽을 싸고 있는 막에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공기가 자극 주는 거죠? 아닌가? 공기라기보다는 네. 이 폐하고 흉벽하고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네. 재발이 되면 이렇게 밴드 같은 것들이 끈 같은 것들이 생겨요. 유착이 되면서 유착이 돼요? 그래서 호흡할 때 이렇게 폐가 움직이니까 자꾸 당기면서 당겨서 생기는 네. 증상이고요. 그 어깨 통증 부위가 많다는 게 주로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기낭이 위에 많다 그랬잖아요. 네. 위에 떨어지면서 탁 당기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호흡곤란이 흉통은 있지만 호흡곤란이 동반이 안 되면 일단은 조금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많고요.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 많이 동반이 됩니다. 등이 아프다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쪽이 달라붙어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부위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쪽에 네. 유착이 생겼느냐. 그래서 떨어질 때 어느 부위를 잡아 당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흉강에는 대부분 다 생길 수 있어요. 네. 흉강, 흉막. 근데 가슴 통증이 있다 보면 보통은 나 심장에 이상이 있나?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수 있어서 그만큼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기흉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흉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방사선 사진만으로도 진단이 확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쉽게 먼저 촬영을 해서 진단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흉통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네. 일단은 심근경색이나 다른 뭐 호흡곤란 같은 경우 천식
이런 것들이 약간 양상이 좀 달라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조인 듯한 통증이 왼쪽 심장이 있는 쪽으로 해서 생겨요. 근데 기흉에 의한 것은 네. 당기면서 비틀기 전 위치에서 당기듯이 통증이 생기는, 쿡쿡 찌르듯이 생기는 통증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런 이런 심근경색이나 천식 같은 것을 검사할 때는 조금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기흉은 일반 사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처음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의심될 때는 기흉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도 기흉은 바로 쉽게 판별할 수가 있다. 진단이 쉬워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빨리 발견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예. 그러면 발견됐을 때는 치료를 어떤 단계부터 들어가게 됩니까? 일단 공기를 빼줘야 되나요? 예, 기흉의 기본 목적은 네. 일단 폐, 바깥으로 새어나온 공기를 제거를 해주는 건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 기흉의 양이 적을 때는 산소만 이렇게 흡입해도 우리가 그냥 수치적으로 2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계산하는 법은 따로 있고요. 20% 미만일 때는 산소 치료만 해줘도 그게 공기가 저절로 흡수가 돼요. 그냥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 대기 중에는 산소가 20%고 질소가 8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도의 산소를 폐에 넣어주면 네. 폐 내에 있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가 센 것. 기흉에 있는 공기가 80% 질소니까 그 안으로 질소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양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호흡 곤란이 조금 호전이 되면서 저쪽 결국에는 나중에 다 없어요. 지금 시술하고 계신 장비가 뭐죠? 앞에 산소하는 거는 지금 환자분이 산소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 장비는 기흉의 치료라기보다는 이분은 2차성 자연기흉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폐 호흡을 호흡할 때 호흡근을 훈련을 해주고 폐활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호흡 재활 치료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아까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세게 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폐활량이 높아지는 거겠어요?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게 cc예요. 밀리리터거든요. 네. 그래서 500cc를 얼마만큼 빨아들일 수 있는가. 환자분이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폐 운동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호흡이라는 게 폐만 정상적이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흡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돼요. 네. 약하신 분들은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폐가 많이 안 나쁘더라도 호흡 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신체에도 이제 근육이 좀 튼튼하게 이렇게 잘 발달돼야 운동할 수 있듯이 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 기흉의 양이 적을 때는 아까 그 산소 치료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양이 많을 때 기흉이 좀 심각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 1차성 기흉하고 2차성 자연기흉이 있는데 이 옆면이 제가 늑막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있는 그 노란 선 경계가 폐 경계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 갈비뼈 요 공간은 기흉의 공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 요거를 양이 20%가 넘을 때는 흉관 가는 관을 넣어서 공기를 빼줘야 그러니까 돼요. 어떤 게 20%가 넘을 때? 기흉의 양이 20%가 넘을 기흉의 때. 양이? 보통은 그냥 이 옆면, 요 폐의 옆면, 네. 요 옆면이 뜨면 20% 넘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딱 밀착돼 있는데. 예, 붙어 있고 뜨더라도 네. 요 20%라고 하면 요 위에만 살짝 가라앉은 경우가 20% 정도인 경우가 네. 많고요. 옆면이 뜨면 2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흉관을 삽입해서 공기를 빼주는 게 좋고요. 네. 2차성 기흉, 자연기흉을 제가 따로 이렇게 사진을 낸 이유는 2차성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폐질환이 있을 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노란 선으로 표시한 게 여기 기흉의 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양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근데 네. 저 정도만 압박이 돼도 기존 폐가 안 좋으시니까 호흡 곤란이 굉장히 호소하세요. 네, 그래서 네. 저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관을 넣어서 빼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1차적으로 산소를 먼저 하겠지만 네. 요 그림은 흉관 삽입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정말 잘 안 보여요. 실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는 게 요게 폐 아까 노란 선으로 표시했던 막이에요. 정말 잘 안 보이지. 오진할 수가 있어요.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네. 이런 기흉이 있으면 이렇게 관을 여기 지금 노란 선으로 돼 있는 게 노란 선으로 하얀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흉관이에요. 네. 이렇게 넣어서 여기 있는 공기를 빼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통이 여기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공식이라는 건데 네. 공기가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도로 들어갈 수는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럼 원리로 일단 그렇죠. 공기를 빼내고 다시 못 들어가게. 네. 그리고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구를 이용해서 기용에 발생했던 공기를 빼주는 겁니다. 네. 그 흉관을 삽입해서 공기를 빼준다. 일단 그게 급선무인데 네. 공기를 빼게 되면 호흡이 바로 편안해집니까? 기저폐질환이 없었던 1차성 자연기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편하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2차성 자연기형은 좀 얘가 다르지만 어쨌든 1차성은 그렇고 단 한 좀 드문 경우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용이 자기가 잘 모르고 묵혔다든지 이래서 오랫동안 기용이 지속됐는데 흉관을 삽입해서 공기를 네. 빼주면 폐가 붓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폐가 압박돼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혈관 손상이 됩니다. 폐 혈관 손상이 수축이 되니까 눌려져가지고 눌려져서 혈관이 이렇게 관이잖아요. 혈관도 관인데 이게 네.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이 돼 있다가 풀려나면 혈관의 미세한 구멍들이 풀려요. 커지거든요. 그러면 작은 수분 성분들의 혈관 안에 있는 수분 성분들이 빠집니다. 바깥으로 그걸 폐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폐 부종이 생기면 호흡 곤란이 더 가중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경우도 생기는데 1차성 자연기용에서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로 교과서를 찾으면 네. 이런 폐 부종, 기용 후에 흉관 삽입하고 다 생기는 폐 부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확 빼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절을 천천히 뺍니다. 한번 기운을 올해 증상이 많이 일주일 전에 네. 가슴이 뜨끔했었는데 오늘 왔다 병원에 그러면 최소 일주일은 됐었겠구나 네. 라고 판단을 하고 흉관을 삽입하고 공기를 쭉 다 빼는 게 아니고 좀 뺐다가 멈췄다가. 관을 막아가지고 환자분이 호흡을 좀 하도록 하고 네. 천천히 기침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는 환자분 기침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침을 하면 폐가 갑자기 확확 펴지기 때문에 폐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펴고 순간을 삽입하고 막고 좀 기다렸다가 또 조금 펴고 그리고 좀 천천히 펴주시도록 계속 유도를 하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공기를 뭐 관을 삽입해서 빼준다 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좀 섬세한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공기를 빼주면 다시 뭐 공기가 차거나 재발하지 않는지 그게 또 걱정되는데요. 예, 기용이라는 병 자체가 자연기용이라는 병 자체가 재발 때문에 가장 머리가 아픈 질환이에요. 재발이 잘 돼요? 재발이 잘 됩니다. 얼마나요? 1차성 기용도 그렇고 2차성 기용도 그런데 1차성 기용, 기저폐질환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처음 재발해서 처음 기용이 발생해서 네. 그다음 재발까지 넘어갈 때 확률적으로 한 50% 재발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기낭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병변들이 있을 때는 한 80%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용을 치료하고 나서 또 재발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기용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공기가 멎었다가 이렇게 이제 흉관을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바로 연달아서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또 다른 부위에 기용이 생겨요? 그렇죠. 같은 부위에 기용은 한 통인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인데 보통 같은 쪽이 잘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오른 치료받는 중에서도 폐가 다 펴졌다가 공기가 안 새다가 또 다시 또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치료받는 중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근데 그 흉관을 삽입할 때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관이 꽤 이렇게 좀 굵어 보이던데요. 아니면 이제 또 구멍을 뚫은 거잖아요. 어쨌든 관을 삽입하면 그래서 또 다른 뭐 기흉이나 어떤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흉관 삽입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술인데요. 이게 흉부외과 수련 과정, 흉부외과라는 이제 과가 있으면 그 수련을 하게 될 때 가장 처음 하게 되는 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적 간단한 술기란 얘기예요. 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잘 안 된 분들이나 좀 어려운 상황에 환자가 처해 있는 환자들한테 흉관을 삽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넣다가 네. 폐를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공기가 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혈관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폐혈관이든 흉벽을 들어갈 때 여기도 혈관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 손상을 주면 혈흉이라는 다른 피가 가슴 안에 차는 거예요. 흉곽 내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피가 찰 때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네. 정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긴장성 기흉 같은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숙련된 의사 그러니까 숙련됐다는 게 아주 숙련된 거 말고 흉부외과 의사 네. 정도에게는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산소 치료로 기흉을 잡을 수 있었고 방금 이제 흉관 삽입술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하다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 몇 가지 경우에서 수술적 치료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앞에 두 가지로도 잘 안 된다. 그렇죠. 산소치료든 흉관치료든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랑 다음번에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수술적 치료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될 때가 어떤 경우냐. 네. 공기 누출이 심해서 폐가 안 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공기가 많이 새니까 흉관을 하나 넣어줘도 이게 공기가 빠져나와도 빠져나오는 속도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많으면 폐가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네.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 누출이 5일 이상 계속 지속된다. 이럴 때도 잘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흉의 원인 자체가 뭐 폐렴이라든지 폐렴은 수술 잘 하진 않지만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국소적인 결핵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전반적으로 폐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국소적으로 있을 때는 수술적 적응이 되거든요. 네. 그런 기흉의 원인 자체가 수술 적응이 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이 병발했을 때 혈흉이 피가 찬다든지 안에 기흉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오래되면 골물 수가 있어요. 안쪽에. 염증도 생기나요? 외기 이게 공기가 지속적으로 폐로 들어갔다가 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흉을 치료하는 게 공기를 흉관을 넣어서 빼주는 게 공기 중에는 세균이 있죠. 네네. 네. 우리한테 우리는 지금 피부라는 것하고 다 이렇게 방음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기흉이 생기면서 공기가 지속적으로 흉막에 흉관이 노출이 되면 그 방음막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균이 노출되면서 농흉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흉이라든지 그리고 오늘따라 병발을 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재발률이 예상될 때 재발을 했다든지 아까 재발할 확률은 제가 50%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높아요. 그거 자체도. 그 자체도 높죠. 근데 그렇죠. 반은 안 하기 때문에 네. 시술이라는 단계를 환자분들 권유하기에는 아무래도 전신 마취도 있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심적으로 부담스럽기 그럼요. 때문에 일단 그거는 안 하고요. 네. 재발성 기흉 중 기흉이 재발을 하면 다음번에 세 번째 재발할 확률은 거의 80%까지 문헌에 따라 좀 다르지만 80%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재발성 기흉이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생기든지 다른 오른쪽에 생겼는데 다음번에 왼쪽에 생긴다는 이러면 재발 확률이 네.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 정말 드물지만 양쪽으로 재발이 되면 위험해져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적으로 탁 생기면 예.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드물어서 그렇지 경험한 병원에 있다 보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험하기도 하고 재발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네. 그다음에 CT를 찍었을 때 눈에 터질 것 같은 큰 기낭이 몇 군데 보이면 그거는 수술적 적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업적인 요인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잠수부 같이 기압 차이가 수시로 생기는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은 네. 재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흉의 수술 일단 어느 부분을 수술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흉이라고 하면 네. 다음번에 재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술들이 기낭이나 네. 기포 절제술이고요. 아. 지금 수술하는 장면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네. 수술하는 겁니다. 어디에 구멍을 뚫었어요? 예전에 흉관을 넣었던 부분. 흉관을 넣었던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한 2.5cm 정도를 네. 째서 갈비뼈가 보입니다. 예, 안쪽에서 보이는 갈비뼈고요. 지금 네. 폐를 잡았어요. 공기 주머니가 있고 네. 지금 저는 자동 봉합기를 가지고 쳐주면 폐가 잘리죠. 좀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네. 잘라주고 기낭 부분을 잘라주고 폐를 이렇게 실 같은 걸로 묶어주고 네. 지금 잘라내면 지금 소작하는 거예요? 예, 레이저? 예. 네. 전기 소작기 가지고 하는 거. 이 장면은 예. 수술하고 나서 공기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흉막이 좀 튼튼해지도록 막을 네. 하나 더
둘러 쳐주는 겁니다. 저렇게 망을 씌웁니까? 예, 망을 씌워가지고 좀 튼튼하도록 다시 기낭이라든지 여기 재발하지 않도록 네. 해서 폐를 펴주고 수술을 마치고 보면 이렇게 바깥에 실자국이 안 남도록 네. 이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은 구멍을 내고 개수도 하나만 내고 그리고 실로 꼬매질 않고 저런 반창고 같은 걸 이용해서 떼면 표시 안 나도록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2cm 정도의 실선 정도만 남아요. 실선이 하거나. 어느 부위에 있는 기흉 순간 넣었던 부분 여기 한쪽 측면에 어딜 넣었던 처음 부분에 네네. 보기만 한 요 정도 눈씩 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또 수술 이제 그 상처가 아물게 되면은 뭐 거의 표가 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수술 치료가 되겠는데 수술 방법을 보니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네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비디오는 네. 내시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요즘은 거의 한 99% 이상 흉관경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옆에 보이는 개흉술이라고 한 거는 그 예전에 흉관경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애가 부위를 가슴 겨드랑이 있는 부위, 그러니까 왼 폐 기낭 절제 부위가 위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가까운 쪽 겨드랑이 있는 부위를 열어서 네. 수술하는 건데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통증이 많이 심해져요. 아무래도 절개를 해야 절개를 되네요. 하고 네.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좀 멍이 든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통증이 유발되게 돼서 네. 개흉술은 요즘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갈비뼈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이 통증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시경 수술보다는 개흉술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개흉술을 했던 분들은 좀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수술의 원리는 그 기흉이 생긴 부위를 절제를 해주고 네, 그리고 봉합을 해주고 그렇죠. 더 튼튼하게 덮어주고 네, 그래서 감쪽같이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원리인데 이렇게 기흉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재발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예후는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수술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발해서 그 다음 재발을 넘어갈 확률은 80% 정도 된다고 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수술을 하면 한 5% 내외로 재발률이 떨어져요. 네. 내외로 떨어지고 2차성 기흉은 조금 별개의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재발률의 확률은 1차성 자연기흉에 대해서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성 자연기흉은 그 원인 질환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냐에 따라서 재발률이 달라서 그거는 네. 좀 별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혹시 그 수술 받기 전과 후에 어떤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앞에 보셨던 수술 그 영상 보면 네. 같은 환자인데요. 여기 보면 수술하기 전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사진이에요.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요 막이 요까지가 폐예요. 네. 폐고 요 나머지 까맣게 보이는 부분 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전부 기흉입니다. 이렇게 왔었고 아까 그 친구는 조그마한 관을 넣었어요. 연필 심보다 좀 작은 관을 넣었고요. 네. 관을 넣고 폐를 팽창시켜주고 어쨌든 사진을 CT를 찍어 보니까 기낭이라는 큰 기낭이 있어서 네. 수술적 치료를 한 친구예요. 그럼 왼쪽 사진에 저 동그랗게 보이는 저 부위가 폐가 엉켜서 그래요. 이게 뭉쳐져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폐에 어쨌든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다발처럼 뭉치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기낭은 아니고요. 네. 폐 혈관이 뭉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수술하고 나서 2주 사진인데 똑같죠, 양쪽이. 네. 정상 사진이에요. 이거는 폐 질환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사진. 정상적인 사진이라고 보면 되고 네. 자세히 보면 요 어딘가에 그 자동봉합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수술한 흔적. 네. 그거 정말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요.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예. 그 공기 압력에 의해서 그럼 이제 기흉 치료를 해 주면 수술을 받거나 그럼 그 쪼그라든 폐가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원됩니까? 수술 안 하고 흉관만 넣어줘도 네. 폐가 다 복원이 되고요. 기낭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르는데 수술할 네. 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별로 쓸모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폐조직은 정말 조금 포함돼서 잘리는 거라서 뿌리 네.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같이 잘리기 때문에 수술 전이랑 후랑 1차선 자연기용에서는 크게 폐기능의 차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이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흉터 조금 남고 정말 자세하게 봐야 돼요. 네. 그럼 수술 후에 뭐 일상생활 복귀라든지 아까 2주의 사진을 보셨는데 뭐 얼마나 가능한지 바로 생활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네. 퇴원까지가 일반적인 경우에 1박 2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늘 만약에 수술 받았으면 내일 호수 뽑고 그 다음날 퇴원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수술 시간도 짧아요?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저것만 치고 나오면 빠르게는 30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네. 편의점 그랬나요? 네. 자르고 나오면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퇴원하고 나서 외래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네. 나 샤워 언제 해도 되느냐? 맞아, 목욕은 해도 목욕 되는지. 언제 해도 되느냐? 네. 뭐 일상생활 해도 되는 질문하셨듯이 일상생활은 지금 말씀드리면 퇴원부터 가능합니다. 직후부터 뭐 정말 중노동 말고는 통증 때문에 좀 조금 불편할 테니까 그런 것만 네.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요. 샤워는 방수 반창고 붙이고는 바로 가능하고 일주 정도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방수 반창고 없이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흔히들 말하는 탕 목욕. 오랫동안 물에 담그거나 네. 사우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주에서 4주를 권유를 해요. 이후에 3주 네. 4주 이후에 하라고 권유를 하고 좀 빠르게 권유하신 분들은 2주만 해도 하시라고 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정말 수술을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탕에 들어가서 뭐 목욕하거나 사우나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겠죠. 비행기 탑승이나 뭐 아니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건 어떤가요? 그 방금 하신 질문들은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기 전에 보통 많이 물어봐요. 비행기 타도 되나요? 예. 저희 때는 다 배 타고 가서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수학여행 가기 전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상 젊은 사람들은 30, 40대들도 오시는데 네. 일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교통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타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은연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압차가 많이 나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재발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이런 것 같이 필수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는 절대 좀 못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피하는 게 어떠실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대신에 스킨스쿠버 같은 것들은 취미 활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잠수를 생업으로 하신 분들은 해녀분들이랑 뭐 다른 기타가 있을 텐데 스킨스쿠버 같은 취미 생활은 갖지 않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네. 자, 오늘 TV 닥터 기흉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조정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TV 닥터 오늘 기흉의 증상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직접 궁금하신 점을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기흉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일단 왼쪽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기흉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이 걱정되는데 기흉 수술은 꼭 받아야 되나요? 네. 또 재발이 됐는지도 궁금하실 그런 내용인데요. 교수님 어떤가요? 예,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좀 찬다고 해서 지금 방청객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니까 연세가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폐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셔서 정말 이게 기흉인가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정말 기흉이라고 하면 연세가 있으시고 폐가 좀 나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라는 치료법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진단부터 하시고 기흉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진단 먼저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한다고 하면 수술 치료를 할지 말지를 차후에 좀 더 추가 검사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 2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질환으로 인해서 기흉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반대로 기흉 때문에 폐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흉 때문에 폐혈관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흉 치료하는 도중에 폐부종이라는 것들이 생기면 네. 그것 자체가 문제가
한 그 기흉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요. 그리고 기흉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흉이 생기고 나서 아물면 유착이 생길 수 있어요. 유착이 생기면 그 유착 길을 따라서 혈관이 분포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재발을 할 때 그 폐가 이렇게 기흉이 생기면 폐가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혈관이 이렇게 탁 뜯어져요. 아, 뜯어지면 그 밴드도 거기서 같이. 그렇죠. 출혈이 막 나면 피가 혈흉, 가 흉곽 내에 피가 같이 차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하면 지혈이 안 돼서 피 나는 것 자체가 멎질 않아요. 멎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젊은 한 10대 20대 친구들이 혈흉이 동반된 기흉인데 자기 숨이 별로 안 차니까 처음에는 그냥 쉬를 피만 나는 거예요. 폐는 많이 안 가라앉았는데 피가 계속 나면 처음엔 괜찮거든요. 피가 나는 걸 어떻게 알죠? 본인은 모르죠. 네. 본인은 오는데 우리가 이제 불면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면 사진을 찍으면 네. 피가 고이는 게 보여요. 네. 하얗게. 그런 경우에는 혈흉이 동반됐다고 보는데 피가 자기 몸에서 어느 한계점까지 흘리고 나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응급하게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수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기흉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하셨지만 이게 알면 알수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질환인 게 기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흉 예방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방법이 있나요? 그 질문들을 퇴원하실 때나 수술하고 네. 나서 정말 많이들 하세요. 나 제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잘, 주로 어머님들이 뭐 좀 음식 뭐 먹이면 될까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재발 방법,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한 가지 방법이 수술적 치료. 그래서 재발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재발할 수 있는 원인을 잘라주고 폐절제를 해주고 아까 더불어서 흉막을 보강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통해서 재발률을 낮출 수는 있는데 다른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전이 행동을 조심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을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수술 말고 금연, 네. 흡연이 어느 정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전 교과서에는 흡연을 하면 재발률이 20배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이 5%라고 그랬잖아요. 네. 5% 정도 곱하기 20을 하면 100%예요. 그래서 수치석은 그냥 얘기인데 네. 어쨌든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금연은 해야 된다. 무조건. 저는 환자들이 오면 금연 얘기는 꼭 합니다. 네. 기흉뿐만이 아니고 다른 폐질환에도 너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건 꼭 얘기를 하고. 일단 기흉이 발생되면 금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젊은 친구들은 네. 비교적 좀 잘 따라오는 편인데 어르신들은 얘기를 아무래도. 해줘도 제 앞에서는 네. 얘기를 대답을 하세요. 금연을 하신다고 네. 하는데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 병이 정말 이 폐가 나쁘다라는 것 자체도 다음번에 오셔서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네.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가적으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젊은 친구들에 있어서 이 재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요소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지금 날씨도 좀 추워졌지만 지금 딱 시험 기간이에요. 네. 수능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특히 기말고사죠.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 환자들이 좀 많아져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1차성 자연기가 많아서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들이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금연과 또 스트레스 줄이기, 이 정도의 예방 방법. 뭐 특별한 원인도 잘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진단이 비교적 쉽다는 것. 네, 혹시 그 젊은 청년층인데 가슴 통증, 호흡곤란 있다면 한 번쯤은 기흉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조정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